고등어네. 이렇게 두툼한 거 처음 본다. 어, 살아. 중국자 이 참돔 참치 머리 한 거지. 7만원짜리 왔다. 아, 사장님 저희 카스도 한 개 주세요. 아, 그러면 켈리 하나 주세요. 소맥 딱 한 잔 먹고. 아. 너무 맛있다. 유자 이런 건 같다. 아. 와. 야. 광어? 고등어? 참돔? 참치? 꼴살 이런 것 같은데? 아. 어, 근데 고등어 나 이렇게 두툼한 거 처음 본다. 오, 살아. 온도 체크. 아, 아주 좋아. 고등어도 안 비리고 맛있다. 참돔하게 싸먹어야 해. 넌 진짜 굴빵에 썬다. 맨눌. 한 개 먹어도 입에 꽉 차네. 이봐. 이 머리살이거든? 이거는 소고기 같다, 이거는. 기름장에 먹어야 돼. 육회 같네, 육회. 넌, 나 방어를 잘 안 먹어서 어디 살인지 모르겠다. 어디 살이지? 새끼, 이불에 누운 것 마냥 귀엽구만.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잘 먹겠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하네? 같이 오시는 분 아는 사람이라가지고. 방어지? 가쓰오부시 냄새가 빵 난다. 오사카 왔다 지금. 와, 눈알 봐봐. 비비탄 총알 먹는 맛이다. 눈알 빠지니까 무섭다. 광어 안 먹었네. 한 점 있다, 한 점. 광어 말이. 아, 미역국 맛있는데. 아웃. 그래, 이거 마늘이랑 고추랑 다대기가 있어야 한다. 아, 마산에 이거 보니까 향어 먹고 싶다, 향어. 이게 불로 구슬린 건가?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이거 비늘 제거하고. 이걸 뭐라더라? 유비기인가? 하여튼 모르겠다. 색깔은 진짜 감성돔 색깔이다. 난 고등어보다 참돔이 좋다. 아, 이건 다 두툼하다, 고기가.
근데 너무 맛있다. 예전에 고등학교 때 옥수수 콤빵 이런 맛이 있었거든? 그 맛 생각난다. 아니 다 내꺼. 안주면 안주면. 요 볼에 살이 많거든? 까꿍! 귀양둥이 일로 와. 5분이까지